세상의 모든 바람이 지나가는 곳. 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메마른 땅. 먹기 위해, 그리고 먹히지 않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수천 년 이어온 삶과 생명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곳. 하늘과 맞닿은 땅, 몽골 고원. 물기 없는 바람이 모래를 들고 일어선다. 몽골 고원의 반을 차지한 사막 고비.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람이 지배하는 땅이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사이 야행성인 고비전갈 한 마리가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비전갈. 바람의 기척에 달리기를 멈춘다. 무엇에 이끌려온 것일까?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만난 암수전갈. 전갈은 복부 밑에 빛처럼 생긴 팩틴을 통해 땅의 진동이나 페로몬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비의 생명들에게 예고도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은 익숙하지만 그만큼 두려운 존재다. 퇴짜를 놓고 가버리는 암컷. 홀로 남은 수컷. 모래 바람만 요란하다. 순간 바람이 멈추자 수컷도 재빨리 이동한다. 어두운 곳에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려는 모양이다. 두꺼비 머리 도마뱀이 사냥을 나섰다. 옆구리에 짙은 주황색 무늬가 선명하며 중앙아시아 사막에서만 사는 도마뱀이다. 도마뱀은 주로 육식을 하지만 식물을 먹는 모습이 가끔 포착되기도 한다. 고비에는 다양한 종류의 도마뱀이 산다. 풀숲에 숨어 먹이를 노리는 모래 도마뱀. 풀잎에 붙은 곤충을 순식간에 낚아챈다. 모래와 비슷한 몸 색깔로 감쪽같이 먹잇감을 속였다. 유목민도 이 척박한 모래 땅에 살고 있는 생명의 일원이다. 일생을 고비에서 유목하며 살아온 버러치 할아버지. 평생 그의 발이 돼준 건 말이다. 고비는 모래사막과 자갈사막, 그리고 초지 등의 다양한 지형을 지닌 곳이다. 풀이 자라는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은 낙타보다는 말을 키운다. 사막 언저리에 드물게 있는 지하수는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버러차 할아버지는 가축들을 방목하기 전에 물부터 먹인다. 물들어온 이웃과 나누는 세상 이야기도 재미있다. 광활한 사막 한켠에서 어미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 새끼 염소를 데리러 온 주인. 갓 태어난 새끼를 사막 한가운데 두는 건 위험한 일이다. 사나운 모래바람과 맹수의 눈길을 피해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놔야 한다. 하지만 어미는 새끼를 품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혹여 새끼를 잃을까? 어미는 주인의 뒤를 졸졸 따른다.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 우박이다. 몽골의 봄 날씨는 변덕스럽기 그지없다. 헝거리 넬스의 또 다른 가족. 어미 붉은 여우와 새끼들이다. 고비의 모래땅은 여우가 굴을 파기에 적격이다. 꼬리 끝에 흰색이 선명한 새끼 여우들. 이 붉은 여우 가족은 흑색형으로 지역적 차이가 아닌 개체 변이다. 붉은 여우는 우리나라 야생에서는 사라져 복원을 서두르고 있지만 몽골 고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새끼 여우는 형제간의 놀이를 통해 생존 방법을 익힌다. 싸우거나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냥 훈련을 하는 것이다. 광활한 땅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망원경이다. 가축들의 움직임을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다. 가축들을 방목하고 돌보는 일. 유목민의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다. 헝거리 넬스는 몽골어로 노래하는 사막이라는 뜻이다. 바람이 지나갈 때 모래 알갱이가 스치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막에 어둠이 내리면 낮과는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 해진 뒤 나타난 거미 한 마리. 몽골에서 사는 거미 중 가장 큰 흰 낙타거미다. 아들과 단 둘이 사는 버러치 할아버지. 오늘 저녁 메뉴는 삶은 양고기다. 몽골인들은 아침과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 대부분 티벳 불교를 믿는 몽골인들. 저녁 공양을 잊지 않는다. 먹어.
늦었냐? 어? 늦은데 내가 또 연태 연배하니? 어둠이 깊어진 후 은밀한 행동을 개시하는 흰 낙타 거미. 거미줄을 치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배회성 거미다. 사냥감을 발견한 거미. 제법 큰 먹이를 잡았다. 이 밤, 흰 낙타 거미는 은신처에서 만찬을 즐긴다. 사막 한가운데 솟은 바위산 지대. 뭇 생명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번식하고 있다. 매년 겨울 한반도를 찾아오는 독수리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부화 후 약 2주. 부모 새 중 한쪽이 둥지의 새끼를 지키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먹이를 구하러 간다. 독수리가 피의 냄새를 맡았다. 독수리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로 사체의 위치를 찾는다. 독수리는 검독수리와 같은 수리과에 속하지만 사냥 능력이 없다. 그 대신 썩은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는 강한 효소를 갖고 있다.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해오는 독수리. 둥지를 지키고 있던 짝과 교대한다. 독수리는 새끼를 키우는 기간이 긴 맹금류로 넉 달간이나 둥지에서 새끼를 키운다. 부모새는 먹이 주머니에 담아온 먹이를 삭혔다가 토해서 새끼에게 먹인다. 덩치가 큰 탓에 독수리는 한 배에 하나의 알을 낳는다. 하나뿐인 새끼가 잘못되면 그 해는 번식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바위선을 터전으로 삼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 아이벡스라고 불리는 야생 염소다. 높고 험한 바위선에서 사는 아이벡스는 흡착력이 강한 발바닥 패드가 있어 바위에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다. 한때 고비에서 가장 큰 숲이었다는 바얀작. 사막화로 인해 이젠 붉은 흙 과 자갈투성이의 땅에 키 작은 삭사울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을 뿐이다. 삭사울 숲 안에 자리를 잡은 개미굴. 개미는 냄새로 같은 굴의 식구를 알아본다. 제 몸보다 큰 먹이를 나르느라 분주한 일개미들. 부지런을 떤 덕분에 횡재를 했다. 개미는 제 몸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먹이도 나를 수 있는 곤충이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곤충들의 천적 모래도마뱀.
삭사울 숲은 다양한 식성의 생명들에게 훌륭한 먹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래땅에 굴을 파고 사는 큰 모래쥐들. 아시아의 사막지대에 사는 설치류 중에 하나다. 삭사을 숲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덕에 먹을 것은 걱정이 없다. 어미를 만난 새끼들은 냄새를 맡아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먹이가 풍부한 곳엔 또 다른 눈이 노리고 있기 마련. 사냥감을 포착한 큰 말똥가리. 어떻게 됐을까? 날카로운 부리로 잡은 쥐를 요리하는 큰 말똥가리. 텅 빈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고비는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국토의 90%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몽골. 초지 면적은 줄고 물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다. 유목민들은 가축에게 먹일 물을 찾아 점점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한때 풍요로웠던 이곳 하이르홍 호수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 거의 아다 왔어 노르 이시르겠죠. 아다 말치다 아다 간츠 하리 노라도 실듯 나셔나 이르지 부어들득 왔습니다. 인 어르트 흔디인 따라 나셔 두실듯 부어갓 인 노라 온 아 하이트니까 마사린 하이트니까 인그릇 байсан айлуудын бүгд нааша нь ингэж төрж орж ирж одоо зөвхөн энэ харийн нуранда ойртож бүх мал нь одоо энтээс л ууж байна да. Энэ нуур маань хэрвээ ширгэцхэн бол одоо хүм малгүй энэ нуур хэцүүтгэл байх. Хосу баруу옆에 있는 작은 샘은 사람들이 먹을 물을 떠가는 곳이다. 이 샘은 호수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곳이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 샘은 신성한 장소다. 예부터 몽골에서는 물을 더럽히는 행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고비 사막의 대형 호수는 대부분 말라버리고 나머지도 소금 호수로 변하고 있다. 소금기를 들고 일어나는 바람. 이곳에선 흔히 만나는 풍경이다. 짝을 맺을 시기가 되면 윗부리에 붉은 혹이 돋아나는 혹부리 오리 수컷들. 최근 호수가 줄어들면서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새들도 급격히 줄었다. 고비를 찾는 철새들에게 마르지 않는 호수는 생명의 젖줄이다. 혹독한 추위를 피해 떠났던 새들이 다시 돌아와 번식을 준비하는 계절.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는 생명들의 활기 속에 봄이 무르익는다. 야생 당나귀는 몽골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희귀 동물이다. 고비와 내몽골 일대에 사는 검은꼬리 가젤도 개체수가 줄고 있다. 고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다. 마른 땅을 적시는 반가운 비. 6월에서 8월까지 우기인 고비는 비와 함께 짧은 여름을 만난다. 연강수량 100mm. 여름을 제외하곤 고비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황오리는 호숫가에서 대가족을 이루었다. 거세게 일렁이는 물결에 맞서 열심히 헤엄치는 새끼 황오리들.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비바람이다. 물에서 나오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젖은 깃털을 말리는 것이 급선무다. 어미의 든든한 보호 아래 새끼 황오리들은 세상의 시련과 맞서는 법을 터득해간다. 비는 이 땅에 풍요를 선사한다. 메말랐던 강에 물이 흐르고 물이 있는 곳엔 생명이 모여든다. 고비 유목민들의 오랜 동반자 쌍복낙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서부에는 단복낙타가,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는 쌍복낙타가 산다. 영상 4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여름. 사람들은 종종 더위를 피해 게르 밖에서 잠을 잔다. 보로츠 할아버지의 게르에 멀리 떨어져 살던 자식들이 찾아왔다. 짙은 초록으로 물드는 헝거리 낼새의 여름. 지천에 싱싱한 풀이 돋아나 굳이 가축들을 몰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 물이 불어난 습지에선 몽골 두꺼비가 한가로운 오후를 즐긴다. 곤충들이 많은 여름. 몽골 종다리도 풀숲에 둥지를 틀었다. 새끼들에게 차례로 먹이를 준 어미. 행여 천적에게 둥지를 들킬세라 새끼의 배설물을 먹어치운다. 몽골인들은 나담 축제 때가 되면 친척이 모인다.
손자, 손녀가 모두 합쳐서 다섯 명. 아들과 둘이서만 적적하게 지내던 버러치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시키지 않아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물을 길어다 놓는 손자들. 버러치 할아버지는 축제에 타고 갈 마려운질 안장을 새로 만든다.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고비에 거친 바람이 새긴 주름들. 황폐한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고된 세월의 흔적이다. 1년 중 가장 큰 축제인 나담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다 함께 즐긴다. 대지엔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며 사람들은 축제를 위해 모이는 7월.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여유로운 달이다. 몽골의 솜은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한다. 800여 년 이어져 오고 있는 유목민들의 전통 축제 나담. 각 솜별로 먼저 축제를 연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쏠린 곳은 지평선 끝자락. 나담 축제의 백미, 말달리기 시합이다. 4살부터 7살까지 어린아이들이 출전을 하는데 경주 거리도 15km에서 30km에 이른다. 1등으로 들어오는 소녀. 유목민의 아이들은 서너 살만 돼도 말을 탄다. 꼬마 기수들은 그 옛날 말을 달리며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칭기즈칸의 강한 기질을 떠올리게 한다. 말달리기 다음으로 인기 있는 종목은 씨름이다. 시합 전 선수들은 독수리 춤으로 자신을 알린다. 몽골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씨름. 각 솜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모여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한번 경합을 벌인다. 나담과 함께 고비의 짧은 여름도 지나간다. 봄에 태어난 새끼 독수리가 제법 자랐다. 맹금류답게 날카롭게 자란 발톱. 솜털 대신 거뭇거뭇한 깃털이 나며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날 날도 멀지 않았다. 바가 가스린 촐로 바위 절벽에 둥지를 튼 또 다른 맹금류. 세 마리의 새끼가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큰 말똥가리는 덩치가 커진 새끼들을 위해 자주 먹이를 사냥해 온다.
쟁탈전 끝에 한 마리가 먹이를 독차지한다. 먹성이 좋은 새끼를 세 마리나 키우는 부모는 쉴 틈이 없다. 누룩뱀을 노리는 큰 말똥갈이. 빈틈없는 사냥 솜씨로 새끼들의 배를 채워준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라는 새끼들. 첫째는 뱀 한 마리를 통째로 삼킨다. 새끼 말똥가리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시기. 어미는 사냥해온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간다.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먹이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일까? 새끼 한 마리가 과감히 둥지를 박차오른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새끼 말똥갈이. 첫 비행치곤 순조로운 편이다. 다시 한번 두 날개를 활짝 펼친다.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끼 말똥갈이. 생태계의 냉엄한 질서 속에서도 강하고 순수한 고비의 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개미들의 겨울 채비가 한창이다. 굴 안을 청소하고 필요한 살림살이를 채우느라 부지런히 굴을 드나드는 개미들. 터전을 보수하고 먹이를 저장하며 곧 닥쳐올 추위를 대비한다. 사람에게도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유목민들은 혹한을 견디기 위해 가을과 겨울 동안 고기를 많이 먹는다. 타르박은 고기 맛이 좋고 털도 쓰임새가 많다. 다르곤 말가 гэж дээр үйд байдаг штэ. Тэ. Тэгэнийш одоо бодгонд оруулаа баг таргын танихгүй хүн бол булган малгай байна гэд авчдаг юм шиг байна. Тэ. Махыг бол чанж идэж болно. Юу яаж болно? Тогооны боодог хийж идэж болно. 이동식 천막집 게르. 유목민들은 가을에 이사를 끝낸 후 기르를 보수한다. 짜투리 천을 모아 이어붙이는 아주머니. 기르에는 겹겹이 여러 층의 천을 씌우는데 맨 아래에 흰색 천을 덮고 그 위에 단열과 방수 역할을 하는 천을 2중, 3중으로 덮는다. 제일 위에 두터운 양모피로 만든 펠트를 씌우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도 기르 내부는 따뜻하게 유지된다. 헝거리 넬스에 살던 버러츠 할아버지는 가축들을 데리고 근처의 산악지대로 이사를 왔다.
물 들어갈 채비를 하는 버러치 할아버지. 오늘도 먼 길을 다녀오기 위해 말의 등을 빌린다. 말은 다른 가축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는 떨어지지만 몽골인들과 오랜 역사를 함께한 동물이며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어왔다. 꽤 오래 달린 끝에 험준한 바위지대에 숨은 작은 개울에 도착했다. 먹을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60평생을 고비에서 살아온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말라가는 물줄기다. 버러치 할아버지가 길어간 물은 인근의 동물들에게도 생명수다. 할아버지가 떠난 자리에서 목을 축이는 붉은 여우. 계속 주위를 경계한다. 여우 사냥꾼 검독수리 외에도 눈표범과 늑대 등 여우의 천적이 도처에 있다. 붉은 여우는 영역 표시도 잊지 않는다. 천적의 접근이 힘든 험한 바위산은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르갈리의 피난처다. 사막의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은 물. 사람도 동물도 물을 나누며 살아간다.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오는 아르갈리들. 뿔이 큰 것은 수컷, 뿔이 가늘고 작은 것은 암컷이다. 평소에는 따로 살던 암수가 교미 시기에는 함께 다니며 짝을 맺는다. 겨울로 접어든 고비. 버러치 할아버지는 새끼 양 두 마리가 뒤늦게 세상에 나왔다. 안 입는 옷을 잘라 새끼 양들을 위한 옷 냄내를 만드는 할아버지. 어떤 거 털도 이제 한 오래 했죠. 가슴에 거의 털이 왔는데 털인데 냄내 해줘. 내가 털도 냄내 그때 볼 또 그때 내 해머를 누가 할 신기했던 때 사이즈를 주고 또 다시 한번 그때 해머를 시대. 이 үшес дааруулахгүй гэж синд улаалах. Энэ боожилтанд хоол шингэж бол боожилт нь сайн мэн гэсэн үг шүү дээ. Юмогминдэрэгэ гацхүгэн гажуг даамро сожунган жонзэ. Чигэг чонсонгро долбонда. Бёрэнган мунцугэл бомё унн харабожи. 호기심 가득한 염소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냄내 두 벌을 금세 완성했다. 1년 12달 중 7달이 겨울인 몽골. 한겨울에는 영하 4, 5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 어떤 이거 내가 냄새 내가 갖다 통보도 드리셨을 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군. 그걸 우리가 도울친다. 하루에 살에 신이 능이네. 하루에 한 살에 신이 능이네. 사실 어떻게 또 낮차 냄새가 나다 앞치 때문에 가만히.
Өвөл одоо ингээд өвсөн дөр хорно хийвгэн төжилэр төжээ чинь. Гэл дараа жил таны утгааргүй оннууд болсон зогсож байна да. Гоб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사막이다. 눈이 내리는 밤은 기온이 더 무섭게 떨어진다. 밤새 난로에 넣을 땔감을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눈이 그친 아침. 어제 냄새를 얻어입은 새끼 양은 밤새 불어닥친 눈보라에도 무사하다. 옹기종기 모여 체온을 나누는 가축들. 그런데 버러치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지난 밤 양 한 마리가 습격을 당했다. 곳곳에 남겨진 죽음의 흔적들. 타고연 보다는 와하 어르신 이제 한이치 없이 바람에 실려온 죽음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사체 청소부들. 혹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배고픔이다. 먹이가 자취를 감추는 겨울.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늑대들의 가축 공격이 잦다. 한쪽 다리를 절며 나타난 늑대 한 마리. 얼어붙은 말 사체를 점령한 작은 새들 틈에 끼어든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있는 건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의미. 늑대는 꽁꽁 언 사체를 부숴가며 먹는다. 늑대는 무리지어 생활한다. 혼자 다니는 건 대개 서열 싸움에 밀려 무리에서 쫓겨난 경우다. 성취하는 몸에 혼자인 늑대. 남은 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어둠을 가르는 몸짓. 늑대가 인근 기류에 가축을 해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선 유목민들이다. 선명한 발자국.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았다. 늑대 사냥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맹수를 피하기 위해 큰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몽골 가젤들. 언제나 희생양은 있는 법이다. 가젤을 먹고 있는 검독수리. 먹은 흔적으로 봐 늑대 짓이 분명하다. 뼈를 부숴 먹을 수 있는 육식 동물은 이곳에 늑대밖에 없기 때문이다. 늑대가 먹고 남긴 것을 검독수리가 차지한 것이다. 도처에 남은 사냥의 흔적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축을 노리는 늑대는 유목민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하늘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고 먹이 동물들이 뛴다는 것은 늑대가 사냥을 시작했다는 신호.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야 이 갈등도 끝이 날 것이다. 사시사철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땅 고비. 이곳에선 사람도 동물도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려 하기보단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고비 사막을 살아가는 힘이다. 이 땅의 생명들에게 자연의 시련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겪어내야 할 삶의 과정일 뿐이다.